가끔 심심하실 때 한 번씩 검색해 주십시오. 마지막 곡은 원곡은 이지의 노래인데요. 황인욱 씨가 2021년 버전으로 리메이크 하신 곡이에요. 응급실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상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응급실 떡볶이가 굉장히 유행하던데 여러분 그 응급실은 아니지만 네. 이 노래 가사처럼 지금 다 두 분씩 오셨어요. 여기 흡연실 들어오신 분 빼고는 같이 오신 분들의 그 이 노래 가사처럼 나중에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만났을 때 이럴 걸 이런 후회 없이 오늘 여기 클라비스에서 만남이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내일도 생각나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. 10월이라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운동하기도 너무 좋고 또 아침 햇살이 너무 좋은 그런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. 오늘 두 분이 또 너무 호응에 이렇게 잘 봐주셔갖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요즘 원래도 좋은 날씨 이 계절에 잠깐 한 이제 보름 정도 지나면 또 추위가 올 것 같아요. 그 전에 이 가을에 날씨 또 따뜻한 바람을 마음껏 느끼시는 그런 가을밤 되십시오. 마지막 곡 응급실 전해드릴게요.